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먼저 조중동이 이제 저는 국민의 힘을 접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언론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쵸? 언론은 없다. 단지 대한민국의 이 반민족 세력들이 언론이라고 포장되어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G7에 연속 초청이 돼서 갔는데도 기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응?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가 원래 G7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익 성장이 일어나서 연속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G7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엄청난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선진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G7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조중동이 접수한 국민의힘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선거 분포도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가 1등합니다. 그렇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1등이에요. 이준석보다 거의 4,000표를 앞서요. 국민 여론에서는 이준석이 1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경원이가 당원 투표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저쪽은 조직 선거를 하고 있었고, 국민 여론에서 역전시킨 거예요. 근데 왜 이준석이가 이겼냐? 친박 친이가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제가 아마 분석을 제일 정확히 할 겁니다. 그동안은 이준석이 같은 애를 조중동이 띄워준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늘 친이냐 친박의 싸움이었어요. 늘 국민의힘에 당대표는 친이냐 친박의 싸움이었지, 이준석이 같은 애들이 당대표 후보에 나왔을 때 조중동이 단한 번도 띄워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이건 조중동의 저는 정말 누군가의 프로젝트인지 몰라도 대단한 전술이에요. 왜 그러냐? 젊은 이준석 36살짜리를 내세워야만 올드한 친이와 친박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쪽팔리게 주호영과 나경원이가 이 36살짜리 이준석이 이기려고 단일화를 한다. 그 자체가 명분이 없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주호영과 나경원의 표를 합치면요. 이준석을 압도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세력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변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변해서 이준석이 당선됐다?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한 거죠. 여태까지 국민의힘 당선거에서 친이 아니면 친박이 싸우다가, 그럼 왜 조중동은, 특히 왜 조선은 이준석을 띄웠을까?
아무리 봐도 친박이니 친이니 그 누가 나와도 정권 교체를 할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주호영이 당대표 돼도 신선함이 없고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돼도 신선함이 없고 그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들은 또 자기 정치를 하고 그들의 계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이만큼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다는 컴플렉스면 컴플렉스고 장점이면 장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준석이의 뒤에는 김종인이라는 상황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오겠죠. 적어도 조중동과 김종인은 잘 통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저기서 무슨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30 대한민국 정치에 큰 획을 그었다. 저는 놀랬어요. 뭘 놀랬냐? 조중동 이제는 지네들이 늘 주장했던 대통령을 날릴 수도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친박과 친이가 끊임없이 내전을 펼치면서 보이지 않게 조중동에게 잡아먹혔고 이번 당대표 선거는 조중동이 노골적인 국민의힘의 최고의 지주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예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수진이가 최고위원이 되고 배현진이가 최고위원이 되고 김재원이가 최고위원이 되고 정미경이가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럼 왜 조중동은 친박과 친일을 벌였을까?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미 조중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2016년 촛불을 들면서 박근혜를 탄핵했다라고 하면서 촛불이 박근혜를 주저앉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장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과연 그게 진짜 순수한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을까? 민주시민들이 순수한 거죠. TV조선이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TV조선이 최순실의 의상실의 영상을 퍼뜨리고, JTBC가 앞장서서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고, 그게 과연 순수한 촛불 집회, 과연 JTBC가 태블릿 PC를 폭로를 안 하고, 조선일보가 최순실의 의상실 화면을 내보내지 않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까? 분노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조용했고, 나중에 터졌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조중동이 막았죠. 두손두발 들어서 문서 유출 사건으로 막았죠. 그쵸? 이미 십상시에 정윤회의 십상시에 나는 일어났었죠. 그때 조중동이 어떻게 막았어요? 조응천과 박관천 경위의 문서 유출 사건으로 막아버렸죠. 똑같은 정윤회와 최순실의 농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앞장서서 막으면 그 정권은 온전한 거죠. 그럼 과연 조중동은 왜 박근혜를 버렸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병우를 앞장세워서 검찰을 장악을 하고,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문고리 정치를 하다 보니, 조중동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시그널을 보내도, 안봉근 이재만, 또한명 누구죠? 호성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이 모든 게 최순실과 정윤회 말을 들으면서 조중동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조중동이 사실상
박근혜 십상시 박근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과 정윤회의 비리를 폭로를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 촛불 국민들은 분노해서 광장에 뛰쳐나왔고, 그런 촛불 집회를 중계했던 게 조중동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TV조선이 광화문광장에 촛불 집회를 중계했을까? 단한 번도 그들은 광장의 편에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광장의 편을 서서 촛불 집회의 인원을 100만이니 2만, 200만 명이니 카운팅을 했을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준석이가 단순히 패미 문제, 민주당의 패미 문제나 젊은이들의 인기가 분명히 있죠. 아무리 국회의원 한 번도 안한 정치인이 단시간에 이렇게 뜨는 현상, 조중동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섬뜩한 얘기를 해줬죠. 이미 조중동은 철저한 계획을 펼치고 있었죠. 4.7 재보궐선거의 승자는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당선 이후에 조중동에서 그 누구도 기사를 다뤄주질 않아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준석이었어요. 남들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에 가장 1등 공신을 이준석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마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준석이 오세훈을 당선시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조중동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을 띄웠을까요? 이준석이 여태까지 안 하던 갑자기 어떤 큰 정치적 공로를 세웠을까요? 정치적인 어젠다를 던졌을까요? 아니죠. 친박과 친이로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윤석열이가 가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좋은 조건은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를 당대표를 세워야만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죠. 거기에 이준석이는 바른미래당의 출신이죠. 바른미래당의 출신 이준석이는 결국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이죠. 여태까지 조중동이 친이와 친박을 버렸던 이유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4년이 지나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저 지지율이 멸렬한 조중동이 밀고 있던 보수 세력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어차피 건너야 되는 다음 대선이면 이준석이를 뽑은 거죠. 윤석열은 누가 봐도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을 시켰죠. 이준석이도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럼 누가 봐도 친박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친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올드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젊고 새로운 신진 정치의 대한민국의 새 정치의 장을 연다라고 벌써부터 언론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권력과 대적했던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가 결합되고, 거기에 메시지를 가장 적절하게 잘 쏟아붓고, 거기에 조중동이 받아쓸 수 있는 책사 김종인이가 붙으면 누가 봐도 조중동이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죠. 그렇죠. 단순히 이준석이가 잘 나섰던 게 아니죠. 큰 프로젝트가 펼쳐진 거죠. 이거를 국민의힘의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모를까요? 알죠. 조중동이 우리를 버렸다. 이미 친박은 조중동이 자기네들을 한번 버린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을 정면으로 까진 못했어요.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조중동이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손석희는 원포인트였던 거예요.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열광했던 손석희는 박근혜 탄핵용 원포인트 JTBC의 앵커였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로 손석희를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JTBC가 중심을 잡고 방송만이라도 살릴라 그랬으면 JTBC는 손석희를 계속 끌고 갔겠죠. 느닷없이 캐비넷에 있던 김은이라는 전 기자와의 폭행 사건에 휘둘립니다. 이상한 스캔들이 터집니다.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듯이 정권 교체를 하자마자 손석희를 찍어냅니다. 그건 뭐예요?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민주 진영이 믿을 만한 앵커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이 그걸 앞세우면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JTBC라는 그나마 중앙은 썩었어도 손석기는 믿는다라는 국민적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기는 박근혜 탄핵용으로 원포인트로 홍석환이가 데려다 쓴 거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돼요. 정말로 JTBC가 그리고 홍석현이 바뀐다 그랬으면 중앙일보의 논조는 바뀌었어야 됩니다. JTBC 따로 중앙일보 따로 놀았던 게 바로 박근혜 때예요. 그왜 그랬을까요? 손석희에게 보도국 사장 자리를 주면서 홍석현이는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중앙은 조중동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모든 JTBC의 책임은 손석희에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의 조중동이 전면전은 피하고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손석희가 떠난 JTBC는 이제는 중앙의 논조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홍석현과 방상훈이가 언제 윤석열을 만났는지를 보십시오. 거의 손석희 사건이 터지는 무렵, 홍석현과 방상훈이는 만납니다. 윤석열과. 저는 조중동이 무섭습니다. 제가 조중동과 나름 아무것도 아닌 일개 개인이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들은 마음을 먹으면 대통령도 날렸던 집단이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는 정부입니다. 조중동만 제대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이상 80%까지 나가야 되는 게 맞죠. 한마디로 정권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중동은 원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4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깠죠. 그런 까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쓸만한 대선 후보가 있나 계속 염탐을 했겠죠. 죽어도 안 나오죠.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회동을 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 주의자들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타켓이 윤석열이었죠. 그런 윤석열을 홍석현과 방상훈이가 만나고, 그게 바로 대호 프로젝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보수의 정치가 바뀐다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대한 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내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선거 많이 지켜보셨죠? 거대한 정치 그룹들이 누구 하나를 원사이드하게 밀면, 아무리 권리당원 힘이 센 민주당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당선됩니다.
왜 조중동은 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받을까요? 진성호가 그랬고, 강효상이가 그랬고, 조수진이가 그랬고, 왜 중앙일보 출신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못 받았을까요? 박근혜 탄핵의 원흉이 JTBC에 있다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진성호, 강효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의 조수진, 동아일보 채널에 의해 조수진이 받은 거죠. 거기에 윤석열의 입 역할을 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 이동훈인가요? 전면적으로 대선에 뛰어든 거죠, 조선이. 윤석열의 공보팀 대변인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맡고, 조중동이 떠준 당대표가 되고, 그만큼 절박한 거죠, 이동훈. 이번에 저들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 정권 연장을 하는 순간, 자기네들도 힘이 반토막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조중동의 공포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민주진영 안에서 조금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말을 한다 그래서 조중동의 언어로 뿌락치라는 말을 쓰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론개혁이 왜 힘드냐? 검찰개혁은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개혁은 민주적 입법장치로 보이는 상대와 싸웁니다. 언론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언론은 자기네들의 기사를 가공하고 마사지를 해서 마구 날려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미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버린 이후에 그 언론의 기사를 잡으려 그러면 언론의 승리예요. 무서운 존재죠. 여러분들이 뭐 이준석이 당대표 돼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분다. 신진 정치인들이 나왔다. 아니죠. 조중동이 이제 친이와 친박은 보수에서 손떼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고, 너희들은 친이와 친박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당론을 직결시켜서 정권 교체에 힘쓰라는 시그널이죠. 너희들은 대선에 근처도 오지 말라는 거죠. 친박이라는 말, 친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의 리스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친박과 친이에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조중동 입장에서는 얘네 둘만 없으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이를 어느 순간부터 아주 젊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띄운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결과가 아직도 조직 선거라는 걸 드러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준석이 안될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조직 선거에 탁월한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에서는 이준석이 이기지만 나경원이가 당원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이준석이가 당선됐냐? 친박과 친이가 단일화를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36살 먹은 젊은이를 이기기 위해서 4선, 5선하는 나이가 60 먹은 친이와 친박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손잡고 단일화를 해서 이준석을 꺾어봐야 체면이 상하는 거죠. 그걸 노렸기 때문에 친이와 친박이 갈라지고 제3의 인물을, 저는 이게 대선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도 사실상 이준석인 제3의 인물이었죠. 그쵸? 이준석은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대선 플랜도 제3의 인물로 가는 거죠. 그 시그널이죠. 친이와 친박은 절대 정권교체를 할수 없다.
당대표도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게 조중동의 메시지죠.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 플랜,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하찮은 마이너 정치 분석가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브레인들이 당연히 이 정도 파악하고 있겠죠. 다음 순서는 김종인 영입에 들어갑니다. 김종인 영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윤석열 영입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을 먼저 영입하고 김종인을 먼저 영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왜 그러냐? 김종인의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왔다 갔다 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드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하면 승리의 공식.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윤석열보다는 김종인이가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동시에 반드시 이준석 혼자 갖고는 저 친이와 친박을 당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이준석이가 친이와 친박의 어떤 당권 그리고 기득권을 누르고 당대표의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죠. 김종인이죠. 김종인을 영입한 다음에, 그러면 김종인은 본인이 윤석열을 모셔오는 것 같이 하면서 상황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김종인과 윤석열이 동시에 국민의힘 이준석과 함께 만세를 부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중동 욕한다고 끝내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갖고 있고, 그들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고요. 그들은 재벌의 힘을 얻어서 사법부를 움직입니다. 검찰을 움직입니다. 조중동이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검찰과 사법부를 자기네들을 수하에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뒤에는 돈의 힘이 발휘하는 거고요. 조중동 뒷배에는 재벌이 있고요. 전관예우를 제대로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서민이 아니죠. 재벌이 전관예우해줄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부나 그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은 너무나 약하죠. 전 그렇게 봐요. 이걸 깨부셔야 되죠. 노골적인 조중동의 대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본부장은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선대본부장은 중앙과 동아예요. 노골적인 언론의 대선 개입이에요. 맞서 싸워야죠. 아무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판검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서 힘들 때 소주를 마시고 그들이 만나서 힘들 때 양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조 위원장이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그 엘리트 집단만의 그 영역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검사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동자들 만나갖고 소주 먹겠습니까? 판검사 한 사람은 열쇠 3개, 4개 챙겨갖고 검사 사위 얻을라, 판사 사위 얻을라라는 다 재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결이 재벌들에게는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걸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 진영은 뭉쳐도 51대 49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는 후보만이 진리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태까지 그 사람이 어떤 문재인 옆에서 했던 행위들은 모두를 무시한 채그 사람을 뿌락치 취급하고 수박 취급하고 배신자 취급하고, 그런 마이너스 정치를 민주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정치인들만 오만한 게 아니라 민주 진영을 이끌고 있는 스피커라는 사람들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저 또한 오만하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단한 명의 투표하기 싫은 사람들도 끌고 나와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51대 49로 이 선거를 진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안일함에 지금 젖어 있어요. 저는 속이 타고 불안하고 이 시기에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낙연 지지자들의 싸움을 보면 기가 막히고, 공수처가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직권 남용으로. 절대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직권 남용. 저는 공수처가 기소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공수처가 더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기소는 할수 있지만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공수처는 본인들은 임무를 다한 거죠. 우리는 윤석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기소를 무죄 판결을 내는 사법부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공수처는 기소를 할 거예요. 기소를 하면 자기네들은 윤석열 기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은 그걸 직권남용으로 거는 순간 사법부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 업무상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2의 BBK가 떠올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순간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검찰에서도 쫓겨나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공수처에 의해서 또다시 탄압을 받는다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이중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참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윤석열이가 참이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나 보다. 동정이 가는 거죠. 그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고소고발 내용이 직권남용은 어려워요. 다른 사건들도 고소고발이 돼 있지만, 이번에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두 개를 7호 사건, 8호 사건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사건, 공수처의 현재 인력 상황을 보면요, 검사 20명, 수사검사 20명, 그 다음에 수사관 100명인가? 1년에 한 건, 두 건만 제대로 공수처가 시작부터 해도 공수처는 많은 수사를 했다 그래요. 그에 비해서 검찰은 2,000명이라는 검사들이 있고, 그 밑에 수천 명의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거의 공수처와 검찰을 조직은 100분의 1이에요. 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래서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두 사건만 개시부터 기소까지 한다 그러면 공수처는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겠죠. 저는 대오 프로젝트라고 봐요. 그러나 공수처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두눈 부릅뜨고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현상은 단순히 젊은이들이 이준석을 밀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젊은이들이 이준석에게 열광해갖고 국민의힘에 변화가 있다? 그건 조중동이 바라는 프레임이에요. 젊은 이준석, 왜 그러냐면 조중동이 가장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20대, 30대에서 자기네들의 지지율이 완패를 하거든요. 역대 민주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20대, 30대에서는 거의 70%에 가까운 민주정권의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을 잡지 않고서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계속 이 정부 들어서 남녀 갈라치기 페미 현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준석이가 가세를 하고 젊은이들의 대변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올드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을 젊은 정치를 대변하는 그런 그냥 겉만 바지 사장을 내세운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셔라. 나 같은 마이너 정치 분석가도, 나 같은 마이너 기자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겠냐? 너무 걱정을 마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거에 돌입하면 우린 잘 싸운다. 또 해결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걱정을 마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뭐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조중동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 그들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